비만도 많이 사용해요. 예, 비만도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뭐 비만을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을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네.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두 분께서 재료값을 줄여 메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근처 직거래 농가를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채소라든가 비만이라든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그 야채들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농가를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열심히. 아싸.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네요. 이왕 연결을 하시는 김에 그 코끼리 식당에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다 하고 오셔야죠, 진짜. 시청의 소개를 받고 앞으로 직거래를 하게 된 피망 농가. 희망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찾은 이곳엔 또 한 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 베트남 사람이요. 네, 아, 베트남에서 어디예요? 아, 호치민지. 여기서 구입을 하면 조금 더 시장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좀 더 싸게 돼야죠. 아, 1kg는 얼마 정도 구입을 하나요, 지금? 시장에서 1kg 5,000원 정도? 5,000원? 5,000원 정도. 1kg당 4,000원에서 4,500원 정도. 와, 아우, 잘 가셨네요. 4,000원 맞죠? 4,000원이요. 그렇죠. 예. 아우, 우리 자스민 언니, 잘하셨어요. 재료를 마련했으니 이번엔 요리 실력을 갖출 차례. 약간 이제 자극적인 맛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드시는 게 좋죠. 역시 전문가의 솜씨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그 전보다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더 비싸게 보여요. 이렇게 해드리면 손님한테 좀 먹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비사기도 좋고. 코끼리 식당 살리기의 마지막 코스 바로 홍보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시식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홍보를 위해 전통 의상까지 챙겨 입은 언니들 시식회 준비 완료. 그래요. 이렇게 옷도 이쁘게 차려입고. 안녕하세요. 시식회 언니요. 네, 시식하러 오세요. 표정도 한층 밝아졌어요. 오세요. 오늘 진짜 안녕하세요. 예쁘신 분들 나오셨네. 드시고 가세요. 태국 음식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요리에 대한 반응도 좋습니다. 여기 자리 꽃길이. 네, 꽃길입니다. 어디요? 꽃길이. 어디요? 꽃길이. 시식회의 뜨거운 반응은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시청에서 격려차 찾아온 단체 손님까지 가게가 꽉 찼습니다.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술을 익히고 또 그다음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바빠졌어요. 예, 바빠 조심해요. 따뜻한 거. 우와, 물덮밥이다. 올 월남성 하나입니다. 빨리 주문. 네. 빨라. 네. 자, 이번에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자, 코끼리 음식구나 코끼리를 알려줬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게 하고 코끼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더 지금까지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자신감 받았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이들은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동남아에서 불을 상징하는 코끼리. 5명 결혼 이주 여성들의 꿈이 담겨있는 코끼리 식당이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나라라 코끼리! 네, 아, 저는 처음에 코끼리 식당이라 그래서 코끼리 고기를 파나? 아니 근데 러비나시아에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두 분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는 걸 보니까 정말 이
대박 예감이 드는데요. 예. 이것저것 아주 조목조목 지적도 잘 해주시고요. 네. 직접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사실은 정말 놀랐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한창 점심시간이었는데 손님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저도 놀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막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쨌든 코끼리 식당 친구들이지 문제가 뭔지 잘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잘할 될 거예요. 희망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뭔데요? 스마일! 예, 저는 다문화 음식 페스티벌에서 네. 한국 음식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판매할 때 무조건 스마일! 그래서 스마일 많이 하면 손님 바글바글 와요. 예, 스마일도 아니고 스마일! 리미 씨가 한 번 더 다녀오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겠네요, 정말. 아마 코끼리 식당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네. 러비나 씨가 잘 보고 계실 텐데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요. 예. 네,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시는 그런 식당이 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희망을 읽어나가는 부부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거야, 참해. 연애 시절 이야기에 푹 빠진 제시카 부부. 네, 다닐 때 갔다 봐라. 이쁘네. 필리핀 어학연수 하게 됐어요. 갔는데 어떤 여자가 호텔에 들어오더라고요. 호텔에 들어오고 이쁘고 그래서 다 저거 잡아서 전화번호 달라고 했죠. 아니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미스만이라마가 아, 아름다우십니다. 역시 뛰어난 미모의 제시카. 남편의 당당함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축가 주지마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날씬하고 얼굴도 잘생고 운명적 만남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 결혼 9년 차에도 여전히 연애하듯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견제하듯도 제대로 못하는데 항상 미안하죠, 집사람한테.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니까 문제 없어요. 걱정 없어요. 남편 몸이 빨리 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듬으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제시카 부부, 그들을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시카가 집을 나섭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아이들 영어 가르쳐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가요. 일주일에 세 번, 그녀는 영어 선생님이 되는데요. 오전에 2시간씩 오직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이지만 아이들은 제법 그녀를 잘 따라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에 제시카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덕분에 아이들의 수업 만족도는 100점. 제가 사장님이 영어 노래 해주니까 좋아요. 아이고, 인기가 참 많으시네요. 네. 아이들 영어로 말하고 잘 따라하고 제가 가르치는 거 안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날 오후 남편 대현 씨가 제시카의 집안일을 돕습니다. 혼자서 바깥일을 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에선데요. 정말 자상하게 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을 주로 많이 도와주세요? 빨래나 청소 아니면 가끔씩 음식도 가끔씩 해주고요. 거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죠.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착한 남편 덕에 더없이 행복한 제시카. 하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당시엔 힘든 일도 많았다고 하네요. 여기 한국 들어서 음식이 냄새 이상해요. 어디서 어머니 냉장고 안에 반찬 뭐가 있나. 그래서 어머니 없을 때 이상하다 그냥 음식 쓰레기 다 버렸어요. 어머. 그럴 수 있죠. 처음에 맛있게 끓이죠. 에디마 안녕하세요. 아니야. 실수투성이었던 제시카를 늘 챙기고 다독거린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아, 시어머니께서 반찬을 자주 해주시나 봐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엄마 간 볼게. 간 하라고 맞춰야 된다.
토끼 같은 손자 손녀 똑소리 나게 키워내는 모습에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보살피게 됩니다.